고교학점제 선도지구는 학점제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역 내 학교, 교육지원청, 지자체, 대학 등 교육주체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마을과 함께 고교학점제 시행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는 2020년도에 전국 24개 지구를 시작으로 2021년도에는 34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를 지정하였으며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은 2021년도부터 2년간 교육부 지정 선도지구로 선정되어 함께 배움, 함께 성장, 교육과정 마을 캠퍼스 지구라는 브랜드로 선도지구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선도지구 주요 사업은 5개 영역에 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청 지자체 간 협업을 위한 교육협력센터 설치 운영. 둘째,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학교 간 협력체제 구축. 셋째, 고교학점제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육공동체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넷째, 배움의 시공간을 확장하는 마을연계 지역특화교육과정 운영.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입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지역 단위에서 개설해주기 위해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교육공동체의 고교학점제 인식 개선을 위해 연간 2,000명 이상의 학부모가 참여하는 다양한 연수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마을을 잇는 초중고 연계 교육과정 클러스터, 학교 안 마을학교 프로그램 운영 등 마을 안에서 성장하는 고교교육 활성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선도지구 운영을 통해 모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특색화, 다양화는 물론 교육적 수평화를 제고하였으며 교육공동체의 고교학점제 이해도 증진을 통해 마을과 함께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선도지구의 성과를 들어보실까요? 제가 코딩캠프에 참여했는데 알고리즘, 치스트, 햄스터로봇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배우는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고등학생 멘토링의 친절한 설명과 최첨단 고교시설을 경험하며 저와 같은 친구들이 다음번에도 이런 캠프에 꼭 참여하면 좋겠어요. 고교학점제가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을 때 아 이게 뭐지? 좀 되게 당황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도 많았었고요. 마침 그때 교육지원청에서 고교학점제라는 학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연수를 좀 시켜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일반 그냥 교육부 이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이 아니고 현직에 계시는 교사들이 강의를 해주시는 거라서 더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 연수 덕분에 저도 아이의 진로 진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길잡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양주시는 교육청과 교육협력센터 구축을 통해 교과 특성화 학교, 자체 지원 등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 학습장 발굴도 적극 지원해서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는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지역 고교교육의 혁신을 견인하는 정책입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미래로 나아갈 동두천 양주교육과정 마을 캠퍼스 지구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